팁도 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포크레인이에요. 한국에서는 흔히 포크레인으로 많이 부르는데 이는 프랑스 회사인 포클랭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굴착기, 굴삭기, 삽착, 포크레인 등으로 불려요. 나는 땅이나 암석을 파내는 기계예요. 땅을 파거나 건설 현장에서 장비로 굴착과 토사 운반은 물론 건물 해체와 지면 정리에도 투입돼요. 그야말로 토목 공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장비죠. 땅을 파고 돌을 부수고 뭔가를 들어 올리고 쌓고 스스로 이동하기까지 하는 등 실제로 다재다능한 건설 기계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레미콘이에요. 레미콘은 시멘트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미리 배합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부르는 말이에요. 설기계 및 차량의 하나로 공장에서 미리 섞은 콘크리트를, 즉 레미콘을 수송하는 차량이죠.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엔진의 힘을 바퀴로 전달하는 구동축을 뒤에 싣고 있는 통에도 연결하여 통을 굴리는 거예요. 레미콘의 통이 계속 굴러가는 이유는 그 안에 싣고 있는 레미콘, 즉 공장에서 섞은 콘크리트가 건설 현장까지 옮기는 동안 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불도저예요. 고르지 않은 지형을 전면부에 장착된 블레이드로 고르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설기계예요. 앞에 있는 블레이드를 밀어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에 투입돼요. 불도저가 하는 작업은 잡목이 우거진 땅을 밀어서 정리하고 고르지 못한 땅의 경사도를 평평하게 맞추는 작업도 해요. 또 지표면을 깎아서 절도하여 구덩이를 만들지 않고도 다른 곳에 사용할 흙을 모으기도 하죠. 나무를 밀어서 개발할 땅을 확보하거나 폭설이 내리는 날에 눈을 치우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불도저가 투입돼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덤프트럭이에요. 적재함이 달린 트럭으로 대량 수송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량이죠. 다른 운반기계에 비해 기동성이 좋아서 긴 거리 수송에 적합하고 흙, 모래, 자갈을 운반하기에 가장 적합한 차량이에요. 나는 힘이 아주 세서 1톤에서 50톤까지 물건을 실을 수가 있어요. 또 공사용 토사나 골재를 운반하고 광석을 반출하는 일에 사용돼요. 따라서 건설기계로 분류되지만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 자동차로도 분류돼요. 나는 광산용 덤프트럭에서부터 엄청 큰 울트라 클래스 덤프트럭까지 종류가 다양해요. 힘이 엄청 세죠? 나는 견인차예요.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쓰이는 차를 말하죠. 운전이 불가능한 도로 위에 있는 차량을 해결할 때에도 이용돼요. 차량이 파괴되거나 충돌이 일어난 경우뿐만 아니라 주차 위반, 음주운전 등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들이 있으면 견인하죠. 견인하는 방식은
붐 방식, 줄 방식, 언더리프트 방식, 플랫베드 방식,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리프트 방식은 T자 모양 리프트로 견인 나는 방식이죠. 불법 주차하면 내가 데려가니까 길에다 마구마구 주차하지 말도록.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너는 로드롤러예요. 아스팔트나 도양을 다지는 건설기계죠. 공사의 마지막에 지반이나 지층을 다지는 기계로 자체의 전면에 철체 드럼이 장착되어 있어요. 무거운 철체에 자바퀴를 갖고 스스로 이동하면서 평평하게 만든 지면이나 아스팔트를 단단하게 굳히죠. 이 밖에 모래 성분이 많은 경우 흙을 진동시켜서 붙이는 진동 롤러도 쓰여요. 롤러의 무게는 대략 2에서 3톤이에요. 종류는 자주식 탑승식과 비견인식, 소형 다짐 장비 등이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기중기예요.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려서 운반하는 장비죠. 주로 물건을 담거나 짚는 기구 부분, 와이어, 도르래, 발, 자체 등으로 구분돼요. 도르래의 작용에 따라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고 회전하여 옮길 수 있어요.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 높게 올려져 있는 탑 형태의 고정 크레인이 있고 바퀴가 달린 차륜형은 도로 주행이 가능해요. 크레인은 50톤급부터 1200톤급까지 체급이 다양해요. 우리 크레인은 정말 종류가 많아서 전장에 설치된 크레인도 있고 바다에 설치된 크레인도 있으며 14200톤급 해상 크레인도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집게차예요. 집게가 달려있고 적재함을 실을 수 있는 장비죠. 집게차 또는 고물상 트럭이라고 불리는 트럭이에요. 우리는 특장차에 속하는데 특장차란 트럭의 기본 뼈대에 특수설비 및 구조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차량을 말해요. 적재물의 상하차 기능과 동시에 적재함을 갖고 있는 효율성이 좋은 특장차죠. 대다수의 집게차는 크레인이 뒤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또 우리 집게차는 자원 재활용 업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집게 크레인이 주로 사용되며 집게차로 불리는 경우가 많아요. 집게 크레인으로 쓰레기나 물건들을 집어서 등에 실어서 옮기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그레인더예요. 땅을 고르는 중장비죠. 땅을 고르는 장비로 토지의 병탄앗이 롤러로 다지기 전에 골재를 고르게 펴는 작업을 할 때 이용해요. 보통은 불도저로 먼저 골재를 골고루 펴준 다음 그레이더가 투입되어 세부적으로 작업하죠. 긴 차체의 앞뒤에 자바퀴 사이에 도공판을 부착하고 뒷부분에 엔진이 있으며 스스로 이동하면서 도공판으로 지면을 평평하게 깎으면서 고르게 하죠. 비행장, 운동장, 도로 등 넓은 면적의 정지작업, 고장공사, 도랑 파기, 비탈면의 마무리 등에 사용돼요. 나는 누구일까요? 기계차예요. 화물을 실어 옮기는 데 쓰는 특수 차량이죠. 사람이 운반하기 힘든 화물을 앞에 달린 유압에 의해 작동되는 두 개의 포크로 지게와 비슷한 원리로 운반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건설 기계예요. 건설 현장보다는
공장이나 창고처럼 다수의 화물을 운반하는 곳에서 자주 사용돼요. 물류 터미널에서 팔레트를 운반하는 소형 지게차부터 컨테이너를 운반할 수 있는 대형 지게차까지 다양해요. 포크를 다른 장비로 교체할 수가 있어서 투입되는 현장이 매우 다양한데 화물업계는 물론이고 건설업계에서도 활약해요.